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7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제가 이제 황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분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신바람 자동 분무기. 신바람 자동 분무기. 자, 요거 아직 개봉하기 전이고요.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여기 약대입니다. 약대. 그 다음에 약통 분무기고요. 아, 요렇게 되어 있네요. 2020년 영농 자재 지원 사업. 요거, 요거는 멜빵인데 한번 결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한번 붙고, 다시 여기서 한번 붙고, 요렇게 이중으로. 아, 요거는 전에처럼 약했는데 이제 등산용 요 클립을 이용해 가지고 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고정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전에 거 쓰던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삐끄러져 가지고 요게 클립이 휘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기에 충전기가 있고요. 충전기. 그리고 이건 충전 케이블. 노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두 개짜리고, 이건 1구 노즐이고, 이건 2구 노즐인데, 1구 노즐 경우에는 보통 제초제나 이런 거 칠 때 많이 사용하고요. 2구 노즐은 일단 뭐 살 충제나 이런 거 살펴볼 때도 많이 씁니다. 보통 손잡이는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야 내가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조종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너무 세게 조를 필요 없으면 이렇게 적당히 손으로 감이 적당히 오면 전체 내 힘의 한 40%나 50% 정도 너무 세게 확 조아보면 이거 부러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조을 필요도 없게 여기에 보면 고무 같은 이런 몰랑몰랑한 재질에 여기에 박힌이 들어있습니다. 아, 요거는 아마 배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KI201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 배터리를 제가 아직 한 번도 장착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 여기에 선이 있네요. 요렇게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렇게 장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작동을 어떻게 할까요? 요거 보이시죠? 정지. 요렇게 작동을 하네요. 그리고 농약은 어제 소량 단위 농협이죠. 거기 가가지고 사왔는데요. 요게 황균이 한 마리에 50ml, 50cc씩 넣어라. 요렇게 되어 있고요. 개화 및 결실을 향상하고 수세 강화로 생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월동탄입니다. 월동탄. 이건 살충제입니다. 색깔이가 이런 색깔은 살충제입니다. 월동 휴면 가수 관리를 위한 기능성 농자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한 마리에 80cc를 넣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컵인데 이건 50cc용 컵입니다. 제가 약을 타는 동안에 충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을 한번 제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동북카바라고 20리터에 10mg, 10cc라는 되어 있고요. 촌에서 농사 짓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용량, 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살충제를 갖다가 뭐
500대 1로 하락하는데 뭐 100대 1로 해가지고 막 이 고추 같은 거 특히 배추 같은 거 그래 접으면 잎이 다 말라붑니다. 이 황은 이렇게 찌꺼기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녹아가지고 넣는 게 좋겠어요. 들어있죠? 그 찌꺼기를 녹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치는 많지는 않지만 찌꺼리가 좀 있죠. 거의 다 녹았습니다. 여기가 살충제를 붓고 나머지를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살충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청착제를 마지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80cc입니다. 80cc 600에서 250대 1. 저는 250대 1로 섞도록 하겠습니다. 80이면 요거 한 개 넣고 30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착제는 동부정착제인데 10ml, 10cc입니다. 한 3분의 2 정도 물을 넣고 황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섞은 다음에 다시 살충제하고 정착제를 넣고 나머지를 다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너무 까딱하면 옷벨이거든요. 밧데를 장착해요. 밧데를 요거 하나가 몇 번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농약칠 땐 기본적으로 모자 쓰고, 보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이렇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살 때는 요게 풀려 있습니다. 요거를 꽉 조아 주시면 됩니다. 이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손으로 쫄았는데 여기는 진동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잘 풀려요. 두 번씩이나 풀려가지고 이렇게 젖었죠. 축축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몸길을 좀 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조지 말고 적당히 조으면 됩니다. 일하다 보면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 바람 불 때는 좀 바람을 등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시방에 따라서 여기 1000대1로 하면 1000대1로 섞어 쓰고 500대1로 하라면 500대1로 섞어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500대1로 하라면 250대1 또는 200대1 이렇게 하고 1000대1로 섞어 쓰라면 500대1로 섞어 쓰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농사 짓는 사람을 물어보면 다 그렇게 해요. 그래 그거는 좀 사람 건강에도 안 좋고 우리가 사람 먹게 되면 먹거리로서도 안 좋고 그리고 작물한테도 안 좋다 그런 거예요. 용량 용법을 지켜서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약 살포기 전동 분무기를 개봉하여 사용해 본 결과 후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용해 본 느낌은 사람 힘으로 저어서 이렇게 분무하는 수동식 분무기보다가 전동 분무기가 좀 편하다는 것과 분무 압력이 높아가지고 살포가 좀 더 미세하게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들었고요. 바람이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자세를 돌려가면서 했습니다. 항상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충전으로 한 4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농약 20리터 통 여기에다가 10통 정도 또는 15통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10통, 8통 정도 농약을 치면 되지 그러면 20통, 30통 치면 이거는
골뱅들 있거든요. 그래, 요 정도는 뭐 아침에 충전이 오면은 하루 일과 끝날 때까지 뭐 충전 없이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더 사용해봐야 되겠지만 노즐 부분이 100% 분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물방울들이 조금씩 똑똑 떨어지는 것들, 요거는 어떻게 만들 때 조금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제가 뭐를 조립을 좀 잘못했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의 농약 살포기 이 전동 분무기 개봉하여 사용하기 후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